환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대만이 나가서 아주 크게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훈수 부산시장 위원장, 박찬대 최고위원, 그리고 우리 박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박영희 중부연구부, 최경욱 서울본부, 이현 부산지구 의원, 이강정 남부협 변호관 북산서원, 윤준호 해운대구 의원, 그리고 강문범 사학은 김영지 금정구, 이성문 연세구, 박용경 수영구 지역위원장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차려, 경례! 네, 금방 수고하십니다. 네, 자, 우리 위원장님은 언제 봐도 웃는 표정 말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예, 기분이 더 좋아 보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인사만 그렇게 잠깐 하고 내려가면, 예, 조금 섭섭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박성현 동래구 지역위원장님도 오셨는데, 너무 또 인사 말씀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우리 위원장님들 듣고 계시죠? 네. 룰을 정했습니다. 딱 30초입니다. 네, 30초. 그 안에 말을 빨리 하시든, 네, 어쨌든 30초를 정해주시고요. 30초가 지났다. 그러면은 마이크를 끄면 좀 그렇잖아요. 저기서 그냥 사인 보니까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야유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우리 지역위원장님들이고 그러니까 연설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시간을 잘 맞춰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예외는 없습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들 뵐 시간들이 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30초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마이크를 하시고 나서 옆으로 좀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서훈수 부산시장 위원장님부터 먼저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시장 위원장 서훈수입니다. 네. 네, 저는 부산 친구갑 지역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 오늘까지 지난 1년 동안 부산에 15,000여 명의 당원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해주신 시민당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거죠? 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최고위원입니다. 아, 오늘 와보니까는요, 작년 전당대회의 그 뜨거운 열기 느끼는 것 같아요. 저 민주당 입당한 지 올해 11년 됐는데요. 오늘 많은 우리 민주당 신입당원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10년 전, 11년 전에 제가 입당할 때 그 가졌던 마음과 같은 마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입당원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같이 나눠보면서 왜 우리는 민주당의 당원이 되었는가,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입 당원 여러분, 부산 중구 영도구 지역위원장 박영민 인사드립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지 못했을 때, 그리고 또 우리 당이 힘들 때 체포동의안 문제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마다 우리 민주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민주당이 힘을 잃지 않고 계속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당원들과 함께 내년 총선에도 반드시 이기는 민주당 함께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 동구 지역위원회 시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호욱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민주당이 가장 어려울 때 민주당으로 여러분들 두벅두벅 걸어와 주셔서 굳게 손을 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구동구는 부산에서 가장 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내년 4월 10일 우리 서구동구에서
인수한 깃발을 여러분들과 함께 당당하게 뽑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총선 승리 꼭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지구의 지역위원장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주말이 되는 시간 내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우리 신입당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부산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계신데 어디 걸었습니까? 내년에 여러분들과 똘똘 뭉쳐서 꼭 18석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말을 짧게 안 하는데 왜 제 이야기를 하는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지역위원장 박성현입니다. 이걸 한번 해봅시다. 제가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면은 반갑다 성현아 한번 주십시오. 신입 당원을 포함해서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뻐지려면은 거울을 자주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거울 자주 보고 저희 집사람이 예뻐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올바로 갖고 우리의 사회적인 마음을 올바로 먹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비춰봐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걸어온 민주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 당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선배, 우리의 동료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 달려온 그 길에 민주당과 함께 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민주당이 됩시다! 고맙습니다! 예, 역시 우리 박성현 위원장이 다른 사람보다 기네요. 저는 짧게 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부갑의 이광재입니다. 오늘도 신입당원 한 명의 진심으로 이렇게 환영하라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소풍 때문에 오지 않았나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신입당원 여러분, 우리 남구로 한번 오셔서 저랑 돼지껍데기, 닭꼬치, 닭갈비, 무갈비 이런 거 정말 세부적인 음식 시켜놓고 소주 한잔 하면서 젊은 소통 한번 되도록 한번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북당서울 지역위원장 배성환입니다. 신입당원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올 때 보니까 또 뭐 매일 보던 사람들도 오겠지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자주 보던 분들도 오셨지만 굉장히 새로운 얼굴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입당원 분들이 부산에 굉장히 저희 부산 민주당에 입당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환영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제가 많이 까매졌죠. 제가 흰 옷 입기 싫은데 사실은 어디입니까? 더 까맣게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다닙니다. 신입 당원분들 그리고 기존의 우리 당원분들과 함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현대을 지역위원장 전국회의원 윤준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가슴 터치 소이.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몰랐는데 떨어지고 나서 많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일 작년 12월 말부터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매일 아침 새벽에 피켓을 뜹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일 하루에 100통씩 전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심하면 충분히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킬 수 있습니다.
내년 4월 10일 부산 민당이 5분을 창출하십니다. 제가 정면 돌파하면 완전 승리 외쳐주십시오. 정면 돌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4월 지역위원장 강문봉입니다. 대사 위원장이 원래 얼굴이 가봤습니다. 제가 2016년, 2017년, 2021년, 22년 사무국장 출신이라 신임 당원들, 그 다음에 당원들 챙기는 데는 말마디를 합니다. 전소력 지역, 종행태 지역을 내년에는 꼭 민주당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같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정구 지역위원장 김경지 인사드립니다. 네, 대일 외교 참사에 이어서 대중 대러 외교 참사로 우리의 경제와 안보의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우리 당 또한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울 이때 불과 며칠 전에 저는 처음으로 정치에 입문한 지 5년째 되는 지금 처음으로 아 내가 정치를 하기 정말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폭압적이고 이 역행적이며 이 무도한 윤석열 정부의 이런 정권을 맞이하고서 제가 정치를 하지 아니했다면 그냥 소시민적 삶을 살고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힘든 일도 없겠지, 마음도 없겠지만 오늘과 같은 밀도 있는 시간, 오늘과 같은 보람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배 정치인으로서 오늘 함께하신 신입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인사에 앞서서 이 보람차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구하고 좌절에 빠진 청년들의 손을 잡아주는 이 역사적 길에 첫걸음을 내딛으신 우리 신입 당원 여러분께 이 축복의 길에 들어선 여러분께 축하드린다는 인사드립니다. 당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가 들어선 이 길에서 반드시 대행적인 윤석열 정부를 함께 싸워서 함께 승리합시다! 와~ 예, 반갑습니다. 부산 연제구 지휘위원장 이성문입니다. 예, 오늘 한사 발음 뚫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신입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에 18개 지역위원회 있는 거 다 아시죠? 예, 우리에게 오신 분들은 18분의 1 한 지역위원회의 지역구의 당원분들이 아닙니다. 18분의 1은 힘은 미약하지만 18분의 18은 100%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지역 모두 함께 같은 당원이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그런 당원이다라는 뜻으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이 참 어렵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현역으로 계신 분이 세 분 계시는데 부산이 좀 더 중앙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무엇인가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국회의원의 의석수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내년에 꼭 국회의원의 민주당 의석수를 많이 늘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 당원분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못하는데 관심 가져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관심, 아예 무관심하다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고 그냥 흘러버릴 텐데 꼭 관심 가져주시고 잘하면 우리 당원이지만 꼭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많이 지지해서 의석수 늘려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영부 지역위원장 강윤경입니다.
못 이겨봤잖아요. 그렇지만 24년 저 무도한 용산에 있는 좌들 끌어내리고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이기는 민주당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강윤경 수영구 지역 위원장님의 인사말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다 끝난 거 맞죠? 네. 예. 자, 여러분 힘내라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이 행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 시당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1시부터 우리 지역위원회 홍보부스 등이 사전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등록 데스크 운영 그리고 우리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원봉사까지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회적경제위원장님 우리 이정철 위원장님 계신데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